我觉得见厕所这个不行，他们这个双垃圾桶在城市里才是犯法吧？这是黄牛呀！我他妈找个咖啡厅，我连打车再走了500米。一锅排骨，上面给我放个大树叶，又铺一层满满当当的豆芽。여러분안녕하십니까숙박팀입니다제주관광협회에따르면1월부터4월까지제주를찾은중국인관광객수는42만 4,585 명을기록하였습니다이는전년동기대비 2,052% 증가한수치로사실상제주도를방문한관광객은중국인이라고봐도될정도입니다실제로중국웨이보나더윈의한국여행을검색해보면이중대부분이제주도여행에관련된컨텐츠가주를이루고있습니다실제로올해제주를찾은외국인중중국인이차지하는비중은약 80% 에달합니다중국내에서한국여행불매운동이일어나고있다는점을고려해볼때완전히반대되는결과입니다문제는이렇게한국을방문한중국인들이한국법이나제도를완벽하게무시하고있다는것입니다제주도의한호텔식당에서찍힌영상이라고합니다한중국인이외출후신발을털지도않고그대로들어옵니다이전중국에서일어난여러사건들로제주도민들은이미불만이쌓일대로쌓인상태입니다거기다가과거와다르게한국을방문한중국인관광객들이가성비를중요하게생각하면서소비하는금액도줄어들었다는것도문제입니다방문하는중국인의숫자는 2,052% 가증가하였는데소비는줄었고사건사고는급격하게증가하였습니다문제는제주도의이러한모습이대한민국수도인서울에서도이어지고있다는것입니다본격적인설명전에영상하나를보여드리겠습니다终于能看到像韩剧里一样的高楼大厦了真的我超级期待我也是这真的不是县城吗我刚才那边看了这是首尔虽然这边物价高但是咖啡挺便宜的这一杯才十块钱真的我也觉得但这玩意儿真利尿我现在想上厕所找来找去哎呀不是我真塞了这韩国建厕所违法呀哎到底哪里有厕所啊我觉得建厕所这个不行他们这个双垃圾桶在城市里才是犯法吧这玩意儿我一道我都不知道扔哪儿我找了快走了你怎么又买一杯咖啡你还嫌你尿不够多是不是不是人家说你得买一杯咖啡才能使得旁边的厕所密码给你写小票上了、哦、上厕所还得用密码你别说啊韩国帅哥确实挺多但是我感觉长一个样呢这不脸盲了吗都留一个发型能不脸盲吗是不是就跟那狗舔了一样的顺产刘海혹시같이술한잔드릴수있어요아야저기아저씨저기가서혼자술이나쳐먹으세요키도조그만게저기요머리들고얘기해주세요 방금영상에중국여성두명은한국에대한조롱의성격을가진영상을찍어유명해진인플루언서입니다이처럼최근중국인들이한국여행에대해서불만이늘어가는가장큰이유는한국길거리가영화나드라마에서보던것과다르다는것입니다중국인들이한국영화나드라마에서한국을접하고영상에나오는것처럼만한국이생겼을거라예상하고온다는것입니다또한영화나드라마에서는전부예쁜여자와잘생긴남자들이나오는데실제로는그렇지않다고불평을하는중국인들도많습니다또한영상의마지막부분에나오는그손모양은한국의특정집단들이조롱의성격으로사용하고있는데현재중국에서는한국인과한국자체를조롱하기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해당손모양을조롱의의미로사용한사람들은정말같은한국인으로서창피한줄아셔야합니다真的是来了韩国才知道网上说的那些居然都是真的外面喝不到热水进店就给你上一大桶冰的这饭店装修风格也是相当复古点了一锅排骨上面给我放个大树叶又铺一层满满当当的豆芽我是点的素菜吗就是来回来去的冰火两重天一会儿热一会儿冷一会儿热一会儿冷要不就是在外面呼呼热三十年要不就是你走就走哪就像冻猪肉似的呼呼的我刚才想买个皮鞋没有新款都没买到了哎我想说他们的过街天桥没有个自电梯吗这不纯纯企业生活特种兵型特工关键是他们到处都没有垃圾桶不就是真的不能垃圾吗秀不中就是我们刚才把那个冻皮卷袋都放我们包里了这玩意儿你有嘛扔啊我不能个手举着吧就是哪也没有我们自己家风的这不方便了走哪都不方便真是很磨呀我都找个咖啡厅我连打车再走了500米夏天我都没晒过这么多太阳关键这全是坡啥质量啊都晒成这样了咋整啊不是很奇怪他们一天24小时吹空调吧疯狂喝冰水这女的都不馋吗这大生豆芽他就给我上来一盘菜这都是一盘菜吗这啥呀美食荒漠呀好奇怪呀真的好奇怪哦
현재 중국 SNS에는 이런 류의 영상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며 오후 죽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한국 여행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는 여성은 한국 음식이 기름지지 않고 야채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말합니다. 또한 밖에서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인들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찬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 물론 찬물이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는 과거부터 상수도가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마시면 병이 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번 끓인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에는 찬물이 일반적인데 뜨거운 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또한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트는 것인데 그것이 춥다고 말하면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덥고 습한 날씨가 싫다면 여름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는 중국인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실제 한국의 모습은 중국 3선, 4선 도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의견들이 중국 온라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상들을 접한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까요? 7년 동안 한국 학교에 다닐 때 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인들이 많았다. 이것이 한국의 유일한 장점이다. 내 여동생은 한국과 일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 가이드였다. 동생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콩나물, 김치, 미역국 등이 나와서 다 먹지 못하고 버렸다고 했다. 한국은 연예인 쫓아다니기, 춤추기, 화장품 쇼핑하기에만 적합합니다. 풍경을 보기 위해서라면 한국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유일한 점은 아이돌과 메디컬 뷰티다. 중국 심양에서 먹다가 음식이 질리면 한국에서 산책을 하고 다시 심양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국의 현실이 이런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장면은 어디서 촬영됐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국에는 날씬한 사람이 많은 거다. 모두가 계속 배고파하거든요. 한국 화장실에는 몰래카메라가 모든 곳에 있다고 해요. 나는 중국 여행만이 유일한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외국 여행은 정말 쓰레기다. 내가 한국의 궁궐을 방문하러 갔을 때 한국인 여행 가이드는 중국의 자금성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7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먹은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은 두 번 다시 가지 않을 중국 허거 전문점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정말로 맛있다면 어떻게 김치 따위를 보물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10일 논다면 10일 동안 라면만 먹어야겠네요. 예전에는 한국이 선진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닙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도 안 돼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곳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입과 손가락으로는 한국에 대한 불만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국 여행을 선택한 중국인이 수십 배가 늘었다는 통계를 중국인들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물론 여행이라는 것이 만족감만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본인들이 비정상적인 기대치를 가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중국인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평불만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